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마존, 애플 이런 기라성 같은 또 혁신 기업들이 시장을 굉장히 빠르게 혁신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혁신에 따라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정체에 맞습니다. 실패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. 어느 순간 사람들을 다 수치화시켜서 자 너는 1등 너는 꼴찌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니까 외부의 혁신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동료들과 경쟁한다. 바로 그로스 마인드셋이에요. 모든 걸 노이롤 알아야 되는 문화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러지 마. Don't be a 노이롤 배우라는 게 그로스 마인드셋이고 내 성과를 막 맞추려고 막 어깨가 무거웠다면 지금은 내가 다른 사람 성과를 어떻게 기여하지? 근원적인 그런 질문들을 계속하면서 답은 없지만 그거를 서로 의논하는 과정에서 그런 시너지들이 생기더라는 거죠.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조직과 사람이 더 많은 걸 성취할 수 있도록 더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여하는 회사야 라는 방향으로 바꿉니다. 여러분의 비전도 우리 회사의 비전과 잘 얼라인을 해서 같이 그 꿈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. 함께 성장하는 그런 파트너십으로 즐겁게 버텨내셔야지 또 그 과실도 만들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할 수 없는 경험도 만들어지면서 더 행복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